이때 이제 오늘의 포인트 두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자주 해 드시는 가지나물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가지 요리 중에서 진짜로 맛있는 가지볶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컹거리지도 않고 먹었다 하면 확 땡기는 맛이 일품이거든요.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맛 아닙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지 3개 380g입니다. 양파, 청양고추, 대파. 오늘의 포인트 감자 전분하고요. 고춧가루와 식용유를 이용해서 고추 기름을 만들어 주거든요. 고추 기름과 감자 전분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 생강, 간 마늘, 조청 물엿, 굴 소스, 진간장, 까나리 액젓, 그리고 통깨 한 스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항상 통깨를 살짝 빠갖고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용량은 제가 만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쭉 지켜보시면은 야, 이것이 바로 가지볶음이구나 하실 겁니다. 먼저 가지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예, 가지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예, 먼저 끝에 부분을 살짝 자르고요. 예, 끝에 부분도 예, 살짝 잘라주고요. 이 가지는 자를 때 잘잘하게 자르면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예, 잘라줘야 됩니다. 지그재그로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굵직하게 잘라줘야지만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예, 가지 다 썰었습니다. 양파 반 개 사용하겠습니다. 예, 양파는 반으로 이렇게 썬 다음에요. 먹기 좋게 이렇게 썰면 됩니다. 약간 두껍게 씁니다. 청양고추 한 개 사용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살짝 십자가로 예, 이렇게 썰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잘하게 썰면 됩니다. 대파 한 뿌리 사용합니다. 대파는 어슬기로 썰면 됩니다. 예, 굵직하게 썰면 됩니다. 이렇게. 먼저 고추 기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가스불을 켜고요. 식용유 4스푼 사용하겠습니다. 강불로 하고 2분 후에 고춧가루에다가 부어주면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2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을 끄고요. 예, 이렇게 살짝 연기가 날 때요. 예, 가스불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한김 식혀줘야 됩니다. 이 식용유를 팔팔 끓을 때 바로 부으면은 고춧가루가 시커멓게 되니까 이걸 한 3-4분 정도 식혀줘야 됩니다. 고춧가루 2스푼입니다. 예, 식힌 식용유를 부으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식혔거든요. 예, 붓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고추 기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넣으면은 이제 가지볶음이 정말 맛있어집니다. 이것이 포인트 아닙니까?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3스푼입니다. 간마늘 1스푼입니다. 간생강 반스푼입니다. 굴소스 2스푼입니다. 조청물엿 2스푼입니다. 고추 기름 맞는 거 넣겠습니다. 저어주면은 양념장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설탕보다는 물엿이 좋습니다. 이렇게 빛깔이 그냥 번쩍번쩍하죠. 까나리 액젓은 지금 여기다 넣는 거 아닙니다. 까나리 액젓은 깨 뿌리기 전에 마지막 전 넣거든요. 예, 준비 다 됐습니다. 팬에다가 식용유 2스푼을 넣겠습니다. 1스푼, 2스푼요. 예, 가스불 켜고요. 가스불은 처음에는 강불을 켜줍니다. 예, 이렇게 팬이 어느 정도 가열이 됐을 때요. 양파 반 개 사용합니다. 예, 바로 가지 썰어 놓은 거 넣겠습니다. 예,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면 됩니다. 예,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강풀을 유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이때 이제 오늘의 포인트 감자 전분 두 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예, 감자 전분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요 물컹거리지도 않고 진짜 맛있거든요. 예, 충분히 감자 전분이 묻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럴 때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맛있게 볶아주고 있습니다. 야, 색깔도 좋네요. 불은 중불을 유지해 주세요. 강불 하면은 또 안 되거든요. 예, 이 정도 볶아졌을 때 이제 대파를 넣어줍니다. 대파요. 예, 대파가 들어가면 또 향이 좋죠. 이 정도 볶아지고 있을 때 감칠맛을 위해서 깐나리 액젓 반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깨를 살짝 빻줍니다. 예, 살짝만 빻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깨만 뿌리면 이제 완성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자주 해 드시는 가지나물하고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믿고 따라 해 보시고 정말 맛있다고 느껴질 때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